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레이너 갑니다. 오늘 할 게 바로 대만 공포 게임, 바로 디텐션이라는 게임인데요. 반교. 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게임. 저도 이게 정확히 저도 처음하고 아예 정보를 모르는 상태로 게임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이 게임 좀 보신 분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전. 왼팔님이랑 아빠가 언제예요? 모르겠다. 왼팔이가 오면? 아, 기말고사에 출제될 수 있대. 젠장, 저 말을 옛날에 학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요. 내 과거랑 자세가 똑같아. 야, 너야, 일어나. 스토리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탄수님 어서 와요. 은 선생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네, 애들아, 잠시 공부하고 있으렴. 아, 이거 뭐야? 이게 선생님이야? 옛날 시대, 되게 옛날 시대인가? 아니, 대만은 이런가? 은 선생님. 은 선생님 뭐야? 혹시 이 목록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사회 비판이 담긴 내용입니까? 핵감동이라는데. 그래요? 아, 엔딩이 좀 감동적인가 보다. 잠들었나? 이상하네? 다들 어디 갔지? 설마 저 나쁜 새끼들 학교 끝날 때까지 안 깨운 거야? 아, 친구가 없나 보다. 어떡해. 마음이 아프네. 태풍경보인가? 아, 저게 태풍경보인가 봐요. 이맘때는 태풍이 오지 않을 텐데. 이상한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좋습니다. 뭐야, 알아서 걸어가?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자동블레인가? 아,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임이군요. 태풍경보다. 역사 수업 때는 날씨에 좋았던 것 같은데. 이상한걸? 이렇게, 아, 마우스 포인트 클릭 게임이군요. 근데 키보드를 눌릴 필요가 없네. 좋아요. 야하! 집이다! 집 가자, 집! 야, 집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문이 잠겨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학교 끝나있네. 희특한 쪽지. 오래된 반얀 나무 그림. 학교에 있는 반얀 나무, 발음하기 왜 힘들어. 반얀 나무를 그린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그림이다. 나무 아래는 누군가 있는 것 같다. 아, 이런 건가? 학교 나무 밑에서 뭐냐, 고백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문, 그런 나무인가? 다들 집에 간 건가? 문이 잠겨있다. 2층인가봐요. 그럼 집을 가려면 1층으로 내려가야겠지? 네, 2층에서 뛰어내릴 순 없으니까. 교장실 현판이다. 교장실? 또 잠겨있어요. 식물도 죽어있고요. 얜 살아있네? 수선화를 키우는 하단이다. 한 달만 남아있다. 흙속에 뭔가 있대요. 꺼내볼까? 오케이. 아, 오래된 사진. 좋습니다. 뿌리 밑에 지구는 대가 없이 나무를 비옥하게 만든다. 저장은 자동저장인가봐요. 아, 프리님 눈 밑에 다크서클이 걱정돼요. 제가 다크서클이 조금 있는 편은 맞습니다. 언젠가 고치지 않... 뭐... 저는 저의 다크서클을 좋아해요. 작동 시켜보니까 기계식 원치다. 커버에 작동 방법이 있어야 돼요. 손잡이가 필요한 것 같다. 여기 열리네. 아, 류현님 어서오세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라이트 온! 오, 손잡이 바로 옆에 있네. 아주 개이득이네. 따로 있어요, 저도 아는 곳이. 냄새가 끔찍하겠지? 석유 난로다. 맞아, 내 방귀 냄새가 더 향기로울 거야, 저걸 보면. 여기서 이제 손잡이를 갖고 왔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대요. 돌리고 돌리고! 좋습니다. 아, 집 가는 데 매일 힘들어. 아, 오늘 방송 오래 한다고요? 저는 방중이 항상 랜덤이어서 컨디션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방중 시간이 바뀝니다. 필 받으면 아침까지도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막 새벽 2시간 하다 1시간 하다 사라지기도 하고. 아, 부금 소리가 좀 큰가요? 그래요? 적당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될 거예요, 이제. 그래요? 게임 소리 다 커요? 이게 실화예요.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강당을 지나는 것이다. 들어갈까? 이런 거는 보통 들어가면 조금 빠른 길 갔다가 괜히 진짜
그냥 가는 수가 있거든요. 정말 뭐 하늘나라 이런 곳에. 아유, 이 게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렇군요. 대만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 역사적으로 잘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어, 아시는 분들 많네. 뭐야, 여자 있어. 여준가? 예! 거기서 자면 안 돼! 예, 체육 시간에 잠들었나봐요. 누구지? 자고 있는 건가? 저기요! 대답이 없다. 무대로 가봐야 할 것 같다. 아, 이거 이 자식 딱 음흉하구만, 지금 일부러 밑에서. 어, 일부러 밑으로 갔구만, 무대 위로 안 올라가고. 난 너의 속셈은 다 알고 있지. 얘는 또 여기서 자냐. 저기요, 일어나세요, 빨리. 메이크업! 여기서 저의 또 더빙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는 저의 캠이 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죄송합니다. 강당 무대에서 자고 있던데? 어? 태풍 때문에 수업이 취소된 것 같아. 태풍? 교실에서 여기, 어, 여기로 오면서 본 사람이 너가 처음이야. 이상해. 내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가야 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 어두워지고 남녀 단둘 뿐인 강당. 비도 더 쏟아질 것 같아. 아치, 잠깐! 목걸이가 사라졌어. 뭐? 내 목걸이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어떡하지?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 같아. 비싼 거란 말이야. 목걸이 없이 가지 않을 거야. 그 목걸이는 내 재산의 전부. 얘 목걸이를 또 찾아줘야겠죠. 깃발과 학급. 어? 우산을 들까? 그래요. 남녀 단둘이 우산이라니 로맨틱할 뻔했는데 망가진 우산이네요. 이걸 어쩌라는 거지? 이사, 어, 아, 목걸이 저기 있네. 안에 뭔가 있다. 하지만 너무 멀어 닿지 않. 이때 우산을 쓰는 거지. 지금이니? 좋습니다. 어, 하얀 사슴 목걸이. 좋았어. 이제 집에 가겠지, 쟤도. 좋아요. 스토리 진행이 은근 빨리 됐네요. 얘 어딨니? 너의 목걸이 내가 찾아왔어. 아, 얘 이중장이 여자였어요? 하. 찾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닌데? 잠시만. 오래 걸릴까? 아니, 함께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고마워. 찾는 목걸이가 어떻게 생겼어? 사슴 모양 목걸이야. 아니, 찾았잖아, 너희. 주라고. 목걸이. 고마워. 목걸이 줘! 이렇게 줘야 되나? 이게 그 목걸이야? 찾았구나! 너무 빠른걸? 어디서 찾았어? 아, 무대 옆 창고에서. 마치 누군가가 환기구 안에 던져놓은 것 같았어. 뭐라고? 왜 그런 곳에 있었지? 뭐 찾으니까 됐어. 되게 긍정적이에요, 얘가. 어, 인생 초긍정적. 저 이거 처음 합니다, 이 게임. 목걸이 찾아서 고마워.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연락처라 줘쇼. 야, 번호. 도도하네. 어, 피가 엄청 많이 온다. 야, 이것도 청춘이야. 가자. 빨리빨리 오라고! 여기가 출구야. 정문이 경비실이야. 아, 경비실, 경비원조차 퇴근했대. 우리 둘밖에 안 남았군. 뭐야? 다리가 붕괴된 건가? 이럴 순 없어! 안 돼! 왜 강이 붉은색이지? 이건 케첩의 강이야. 케첩?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맞아. 진정하고 일단 생각. 이게 무슨 실화야.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해. 왜 붉은색이지? 흙탕물도 이런 색은 아니야. 아, 이유를 알 것 같아. 맞아, 상류에 공장이 몇 개 있어. 산업 폐기물을 버린 게 아닐까? 확실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걸 들었어. 너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맞는 말. 학교는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지켜줄 만큼 튼튼하대요. 널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 여자가 굉장히 순수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난 절대 나쁜 남자가 아니야. 오빠 잘 때 손만 잡고 잘게. 걱정 마. 이런 거의. 아, 습하고 피곤해. 일단 쉬자.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잠깐. 아직 내 목걸이를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지 못한 것 같아. 난 방에 은 선생님망이고 3학년이야. 너는 몇 학년이야? 선배셨네요. 선배님, 제 이름은 위중장입니다. 존댓말 할 필요 없어. 그게 더 어색하거든. 평소에 3학년 건물에 자주 가지 않아서. 듣기로는 피튀기는 경쟁이 있다던데. 설마 그 피로 만들어진 게 저 강 아니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한다고 들었어. 하, 그렇게 끔찍하진 않아. 몇몇은 여전히 하고 싶은 걸 하지. 아, 곧 졸업하는 거 부럽다. 더 이상 매일같이 국뽕이를 보지 않아도 될 테니까. 국뽕이가 이제 선생님의 그런 별명인가봐요. 백쌤? 난 그분 이름조차 그렇게 함부로 못 불러. 소문으로는 전쟁 중 가차없는 살인자셨다고 하던데. 살인자? 그분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다들 그분을 정말 무서워하지. 우린 어떻게든 그분을 피하려고 했어. 크흠. 어이, 거기 일로 와봐. 왜 나한테서 숨어? 빨갱이들이랑 장난이라도 하나? 와,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았어 방금. 어쨌든 잘 버텨봐. 너도 내년이면 졸업이잖아. 아, 삶이 고달프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떠올랐어. 내가 교장실에 가서 전화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게. 그리고 창고에서 난로랑 보건실에서 담요를 하나만 갖고 올게. 밤을 보내기는 그거 하나면 충분할 거야. 좋은 계획이야. 도와줄 건 없어? 나 혼자서도 충분해. 넌 여기 있으라고. 이런 거는 남자가 다 할 테니까. 잠깐만, 날 연약한 소녀 취급하지 마. 난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용감하다고. 아이, 미안. 그렇게 들릴 줄은 몰랐어. 괜찮아, 상의할 필요 없어.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 그럼 이건 어때? 내가 가서 전화를 하고 온 다음에 같이 필요한 걸 찾아서 가져오자. 좋은 생각이야. 여기서 기다릴 테니 어서 다녀와. 말이 정말 많네요. 벌써 전화하고 온 거야? 이제 가려고. 어서 다녀와. 여긴 점점 추워진다. 나 과학 시간에서 배웠지. 추울 때는 사람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아닙니다. 저 있어. 전화하러 가겠습니다. 아까 교장실이 왼쪽 끝에... 뭐야? 중2병? 뭐야 이게 뭐야. 잠시만, 이러면 죽는 거야 설마? 그의 발걸음이 울려퍼진다.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시간이 지나며 현실은 잊혀진다. 짙은 공허함에 침을 삼켰다. 뭐야? 저게 설마 그 3학년들이 경쟁한다는 게 저겁니까? 배틀로얄이네? 뭐야, 왜 여기서 자 얘는? 누가 보면 시계 춘 줄 알겠어. 아까 그 여자 아닙니까? 그 선배님? 좋아, 마지막 경쟁자를 죽였어. 아, 이 새끼 전교 38등, 내가 39등이었지. 아, 아니군요. 뭐야, 숨을 전혀 쉬지 않는 것 같아. 죽은 건가? 하지만 왜? 방금 전만 해도 멀쩡했잖아. 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이리 태평이에요? 악몽일 뿐이라고 말해줘. 만난 지 오래됐으면 죽어도 됐나봐.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공책이다. 위중장의 것이었다. 얘가 위중장인가봐요.
아까 그게 죽음으로 일으키는 그런 거였나봐. 아까 봤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단서를 한번 봅시다. 저장이 뜨네 이 왼쪽에서. 아 이거 왜 안돼? 이거 왜 이거 이게 저장이야? 그렇군요. 일단 촛불. 아 이제 이건 제 겁니다. 저의 앞길을 밝혀주겠죠? 아까 처음에 여기 목걸이가 있었던 곳인데 이번에는 목걸이 대신에 쥐가 있었는데요. 시특한 쪽지 도서부.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모아 금지된 도서를 읽힌다는 얘기 들었어. 정말? 도서부는 공부하는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저 쥐인데? 죽은 쥐잖아. 아 저것 때문에 냄새가 심했나봐요. 저는 제가 또 안 씻어가지고 냄새 심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괜히 찔릴 때 있지 이렇게. 맞아, 방송하는데 내가 씻을 필요가 있나. 사람들은 내 냄새를 못 느끼는데. 피디님 잘 자요. 금지된 도서 빨간 칠. 그럴 수 있습니다. 도서부 옛날에 그런 미연식 게임을 해봤지. 아 근데 학교가 왜 이리 무섭냐 분위기가. 왜 여기에 무덤이 있지? 언제 지은 건물이지? 사당인가? 신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아 강당 열쇠를 얻었습니다. 게이드 열쇠 밑에 쪽지까지. 망량과의 조. 아 망량을 본다면 겁먹지 말고 숨을 참은지 조용히 걸어나와라. 아 걸어나와야 돼? 굳이? 굳이 나와야 돼? 숨어있으면 안 돼? 저게 이제 귀신을 이렇게 처치하는 방법이 아니죠. 처치하는 게 아니라 이 숨을 참는 걸 주는 거 보니까 얘가 망냥인가봐요. 저 밑에서 흙 먹고 있는데. 망냥이 아니라 그냥 부족한 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지어! 멍청한 자식. 역시 흙 먹는 놈은 멍청할 만해. 문을 못 열어요. 근데 바로 나오네. 지글리퍼프님 어서오세요. 악몽이야. 문이 잠겨있다. 열쇠를 써라. 열쇠. 아 이렇게 밑에 해야지만 뜨는군요. 다행히 열리네요. 전화. 교장실을 분명히. 아까 교장실을 가다가 저 일이 일어난 거니까 이거는 교장실에 뭔가가 또 있을 거야. 여기죠? 지금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분명 닫혀 있었던 교장실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뭐시. 중장은 그들이 마을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말했어. 그들이 다시 전화할까? 여보세요? 전 치아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여기 누군가 죽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백선생님, 전 당신을 너무 빨리 넘어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누구지? 나였다는 걸 어떻게 한 걸까? 상담실은 3층에 있었어. 어휴! 아이 거울 본 줄 알았네 순간. 깜짝이야. 기도하는 줄 다니다. 오케이 저장. 저장이 축복받은 느낌이래. 아, 그래 저장이 기승전 저장이지. 아, 제자의 에리레님. 3층 갑시다. 2층. 3층 상담실에서 피도 있네. 피자국이다. 여기가 상담실인가? 들어가기 전에 표지판을 읽어볼걸. 왜 읽지 못하니? 글을 모르나? 푸니님보다 애기님이 인기 많으면 어떡하냐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애기를 철회하는 수밖에. 여기가 맞나요? 일단 이 책상
나 혼자 앉아있는 교실 쓸쓸함이 느껴졌다. 책상에는 무언가 새겨져 있다. 기호같이 보이는데 지금은 너무 심해서 볼 수가 없대요. 그렇군. 여기는 더 있는 거가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저기 반대편을 지금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말은 뭐냐, 어떻게 넘어가냐. 아울라트였으면 이렇게 벽 타고 넘어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2층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퇴근을 하니. 아니 애기가 계속 저희 매니저님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우리 프링가 애기한테 1년치 월급을 줬습니다.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줬어요. 그거 2,000원인가? 1,000원인가 하는 고퀄리티 이모티콘 분명히 선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다라고 쓰여있어. 중앙이 교실이야. 들어가지 말자. 뭔가 불길해. 3층 들어가려면 저게 안돼. 뭐야 반대편 어떻게 가지? 문이 철조망으로 감싸져 있어. 아,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중앙의 자리다. 책상의 크기. 널 날개를 펼쳐 하늘을 뛰어넘어라. 그렇군요. 미친놈이네. 중2병이네. 귀엽지? 그거 알고 있어.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그 다 환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물은 100억보다 더 가치가 있는 법이지. 복잡한 머리를 비우기 위해 오던 곳이지만 지금은 오로지 소름만 끼칠 뿐이래요. 이게 뭐지? 팬츠다. 아하! 왠지 모르겠지만 저 화장실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 옷 같아. 치어 같아. 중장이 어떻게 죽었는지 생각해보면 나도 위험한 건가? 하얀 사슴아, 이 모든 게 악몽일 뿐이라고 말해줘. 사슴 미쳐지네. 뭐야 야, 내 얼굴에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거울을 깨냐. 이게 그거랑 비슷하네. 그 뭐냐, 더코마랑 게임이 비슷하네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일로 돌아가는 센스. 잘라주고 갑시다. 아유 미친놈. 아유 죄송합니다. 영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쪽지가 떨어져있다. 제삿밥. 이게 힌트인 것 같아요. 플레이하는 망자에게 제삿밥을 바친 후 숨을 참고 그곳을 당장 빠져나와라. 조상이나 망자에게 바쳐진 제삿밥. 보건실 복도에서 발견. 밥을 바쳐야 되나봐요. 내 밥이 날 줘야 되나? 저장. 심장이 아프다고요? 아, 이게 제삿밥인가봐요. 아, 시력 테스트. 검사판에 빛을 켤 수 있을 것이다. 옆에 있는 이건가? 오른쪽에! 가장자리에 그림자가 보인다고? 판을 위로 올려볼까? 나이스. 의료품 창고 열쇠를 얻었습니다. 환자기로.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자주 다칠 수 있지? 자주 다쳤나봐요. 제삿밥을 바치기 전에 세이브부터. 기승전 세이브. 좋습니다. 여기서 제삿밥 드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귀신의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빨리. 지연! 응급 세척실이래요. 그래서 뭔가 있다. 주사위? 이걸로 이제 능력 강화 이런 건가? 시큼한 냄새가 난대요. 아이템이 많네. 문을 열었다.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아니 잠시만요. 일로 들어와서 뭐 하려고? 제사밥 또 갖고 와? 세상에. 내가 보기에는 이 페인트를 지우는 나가자마자 날 공격하지 않을까? 춤춰와. 여기다 키를! 좋습니다. 이 게임 조금 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될까?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있는 게 주사위랑 흰색 페인트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3층 주사위 3개 필요해요? 역겨워. 두개 주사위 아까 그 책상에 쓰는거 아니냐고요? 오호 그렇군요. 책상이 이쪽 책상인가? 다른 문인가요? 혼자 있는 책상, 그게 몇 층이었지? 잠시만, 나 기억 안 나. 혼자 있는 책상이 3층이었나? 아, 우리 문정님 잘 자요. 요건가 보네요. 이거를 이제 뿌려주면은 그렇게 날 수 없다. 뭐야, 이게! 이걸 하면! 상담실 안 갔어요. 3층에 상담실이에요. 못 갔죠? 길이 없어서. 애기 너무 심하면 그 뭐냐 트위치로 가도 됩니다. 철장이 여기 있어서 이쪽으로 지금 못 넘어가고 있어요. 붓 친구! 답답답. 아 부적 덕지덕지 발린 문으로 가야 됩니까? 여기 판자로 막혀있어. 어떡하라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데요? 이렇게? 없다는데? 뭐야 부적 가서 할 게 없잖아 지금. 1층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하기 피하기!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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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력 많이 있어. 아예 문이 발린 방이 있어요? 아 3층에 피얼룩 지우는 데 쓰는 거라고요? 더코와나 비슷하다 게임이.
아니래요. 아, 어디로 가야 되니? 이쪽이니? 지금이니? 여러분들 어디죠? 아, 여러분들 모르세요? 아, 내가 뭐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아, 여긴가? 잠시만. 아, 귀신 왜 이리 많냐, 진짜. 3층 책상 아니래요. 아니야, 3층 책상. 갔다 왔는걸? 아, 그럼 여러분 여기 저장하고.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